헬로우 홍콩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피나예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홍콩의 프렌치 카페 패션을 소개할게요. 제라드 듀부아는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파티시예요. 1991년 그는 홍콩에서 랑호순화라는 디저트 가게를 시작했고 20년이 넘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에 자신의 열정을 듬뿍 담은 카페 패션을 열게 됐죠. 홍콩에는 총 9개의 점포가 있는데 전 침사추이점과 센트럴점을 방문했어요. 침사추이점은 숙소와 가까워서 두 차례 방문했는데요. 디저트로 유명한 패션의 다양한 파이 6종류를 먹어봤죠. 바삭하고 부서지는 식감과 상큼하고 신선한 과일의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건 딸기와 블루베리가 올라간 믹스베리 파이예요. 복숭아 데니쉬도 정말 맛있어요. 다음은 두 번째 방문에서 먹었던 블루베리 데니쉬예요. 사과 파이도 괜찮았지만 전 생과일 데니쉬들이 더 좋았어요. 샐러드는 베스킨라빈스처럼 한 접시에 세네 가지를 골라 먹을 수 있는데 전 비트와 토마토 그리고 구운 야채 샐러드를 골랐어요. 침사추이점에 있는 8종류의 샌드위치 중 제가 고른 건 카포네타 샌드위치예요. 익힌 야채들 위에 두툼한 모짜렐라 치즈가 올려져 있죠. 빵도 바삭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진한 초콜릿 케이크도 먹어봤어요. 패션 센트럴점에서는 다른 두 종류의 케이크들을 먹어봤는데 내부가 굉장히 좁아서 테이크아웃에 더 적합한 곳이에요. 전 자리가 나길 기다렸다가 피스타치오 초코 케이크와 라즈베리 케이크를 주문했죠. 홍콩에 오시면 패션에 화려하고 맛있는 디저트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샐러드나 샌드위치도 맛있지만 저는 패션의 여러가지 다양한 과일 데니쉬들을 가장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